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제 생각이 들어간 영상의 방향은 첫 번째, 밀크시슬은 어느 제품이든 먹는 게 이득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효능효과에 대한 영상은 아닙니다. 두 번째, 영양제를 고름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건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메가3든 밀크시슬이든 꾸준하게 먹어야 도움이 되는 제품은 한 달을 기준으로 부담되지 않는 가격선에서 고르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력이 있더라도 안 먹는 것보다는 싼 거라도 드시는 게 낫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은 좋은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는 목적도 있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에서 괜찮은 제품을 소개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밀크시슬은 국내 제품과 해외 직구 제품이 존재합니다. 어르신들 경우에는 직구를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내 제품과 해외 제품들을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밀크시슬은 생각보다 기술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 있습니다. 가격과 더불어서 기술을 소개해드리면서 제품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이기 때문에 약간의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지만 엄격한 편은 아니고, 일반의약품은 의약품의 기준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품질이 균일한 편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밀크시슬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었을 때 직구를 제외한 검색이 되는 제품들은 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반면에 일반의약품은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GMM 밀크시슬이 가장 가성비가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흡수율이든 기술력이든 어찌됐든 밀크시슬은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은 밀크시슬의 유효 성분인 실리마린이 130mg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5개월치에 21,900원이면 매우 가성비가 좋습니다. 총 150알이면 한 알에 146원이 됩니다. 밀크시슬의 원료가 중국산이든 그리고 뽑아내는 위치가 종자든 뿌리든 유효 성분이 130mg이 들어갔다고 보장되는 이상 나쁘진 않습니다. 일반 의약품은 약으로 분류되고 건강기능식품에 비하면 가격이 높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들어가는데 분류를 세 가지로 하면 첫 번째, 일반 의약품의 밀크시슬 완벽한 대표주자인 레가론, 두 번째, 레가론을 겨냥해 더 개선된 실리만, 세 번째, 그냥 일반 의약품으로 기술력을 찾기 힘들지만 함량은 높은 제품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밀크시슬의 주성분은 실리마린입니다. 실리마린은 몸에 잘 흡수가 안 됩니다. 성분이 효과가 좋은 건 밝혀졌는데 먹어도 생체 이용률이 20에서 4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버려집니다. 또한 밀크시슬 안에 들어있는 실리마린도 한 가지 성분을 실리마린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섞인 것을 실리마린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뛰어난 성분인 실리빈이 지표 물질로 설명되기도 하죠. 잠깐 정리를 하면 밀크시슬 안에 실리마린이 있고 실리마린은 여러 가지 섞인 겁니다. 실리마린 안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실리빈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은 가격 차이가 있는 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함량의 기준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실리마린이 130mg까지 가능하고 그 이상은 일반의약품입니다. 함량이 높으면 의약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술력이 들어간 제품들이 많습니다. 실리마린이 흡수가 잘 안되니까 잘 흡수시켜주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가장 크게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의 차이고 이것 때문에 가격 차이가 생깁니다. 실리마린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실리마린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이 논문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면 총 11가지의 기술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손 리서치 제품이 가장 흔히 사용되는 실리포스부터 SMEDDS까지 여기서 설명하는 기술들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이미 개발된 기술들입니다. 모두 생체 이용률이 낮은 실리마린을 어찌됐든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며 실리포스는 실리마린의 생체 이용률을 10배 그리고 SMEDDS는 3.6배를 올려주는 것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리포스를 예를 들어 최대치를 산수를 하면 기술력이 들어간 밀크시슬 한 알은 그렇지 못한 이들 열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알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기술력도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반 의약품의 대표주자인 레가론을 보겠습니다. 레가론은 타 제품에 비하여 생물학적 이용률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료는 독일의 마다우스사의 원료를 사용하여 이멀전 기술이 들어가서 생체 이용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한미약품의 실리만입니다.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 에멀전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습니다. 한미 제품은 SMEDDS 기술력을 도입하여 레가론에 도전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논문을 보면 여기 대조군이 B약품의 L캅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딱 부광약품의 레가론 대조군으로 해서 우리가 레가론보다 좀 더 뛰어나다라는 걸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실험 결과로 레가론과 비교했을 때 꽤 높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 레가론도 건강기능식품 한 알보다 몇 배는 흡수율이 높은데 한미약품 실리마는 그보다 두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표에도 맨 밑에 SMEDDS 기술이 소개되어 있고 3.6배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애들입니다. 기술은 안 들어갔지만 일반의약품이라는 기준을 통과하고 고함량이어서 하루 한 알로 섭취하기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건강기능식품과 마찰이 심한 제품 라인으로 원료의 품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GNM 건강기능식품 두 알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편함에 비용을 지불하신다면 이 라인도 괜찮습니다만 귀찮지만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GNM 밀크시슬 쪽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해외 직구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GNM 밀크시슬과 동일하게 흡수 기술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실리마린 함량은 어느 정도 보장된 제품들입니다. 두 번째, 흡수 기술이 들어갔지만 적당량만 들어가서 기술과 가격의 타협을 이루는 제품이 있습니다. 세 번째, 레가론의 원료사가 되는 회사와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여 직구 제품에서도 일반 의약품의 원료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실리포스라는 고흡수 기술을 이용한 제품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 한 달을 기준으로 부담되지 않는 가격선에서 가격과 기술력을 고려하여 적당한 제품을 꾸준하게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첫 번째로 딱히 기술력은 들어가지 않은 제품으로 국내 제품과 가격의 우위는 살짝 있습니다. 자로우의 밀크시슬로서 추출물 중 실리마린이 80%라고 계산시 120mg이 들어갑니다. 한 알당 가격도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습니다. 기술력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두 번째로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은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의 밀크시슬입니다. 원료가 굉장히 괜찮고 유명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실리마린 추출물도 종자와 열매에서 추출하여 좋습니다. 실리마린 함량도 자로우 밀크시슬보다 높지만 가격도 비례해서 살짝 높습니다. 하지만 180개 기준으로 하루 136원이기 때문에 GNM 밀크시슬에 비하면 성분과 함량 그리고 원료까지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과 가격의 타협점인 제품들입니다. 120개를 기준으로 한 알에 338원입니다. 이 라이프 익스텐션 제품은 실리마린의 흡수 기술이 들어간 제품인 실리포스가 일정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100% 실리포스 기술은 아니지만 일정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흡수율과 함량이 어느 정도 괜찮은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가격으로 우리나라의 의약품인 레가론과 동일한 원료사인 마다우스와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티실린이라는 이름은 이 원료사의 원료를 이용할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리마린의 함량은 140mg으로 레가론과 같으며 120개를 구매했을 때 한 알당 가격은 371원입니다. 하루 400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레가론과 비슷하게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원료사가 같다고 해서 완전히 같은 제품은 아니지만 좋은 재료에서 좋은 요리가 나오듯이 제품은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격은 상관없고 그냥 효능 효과를 끌어올린 제품을 찾고자 한다면 손 리서치 제품을 드시면 됩니다. 한 알당 가격은 560원이며 100% 실리포스 기술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손 리서치에서 두 번째 제품으로는 SAT라고 해서 실리포스와 더불어 간에 도움을 주는 아티초크와 커큐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커큐민에도 실리포스와 같은 기술인 파이토솜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알당 가격은 676원이며 이 중에서 가장 비싸다고 볼 수 있지만 간에 도움을 주는 아티초크와 커큐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밀크시슬을 고르실 때 가격도 중요하지만 제품의 기준 그리고 원료와 기술도 중요합니다.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 밀크시슬은 가격이 이렇게 저렴한데 약국에서 파는 밀크시슬은 왜 비싸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원료의 기준과 그리고 기술에 걸린 특허 때문에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국내 제품이든 해외 직구 제품이든 실리마린 함량만 비교하지 마시고 들어가는 기술력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만 드셔도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선에서 꾸준하게 드실 수 있는 영양제를 고르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제약회사들과 또 해외에서 좋은 기술들이 들어간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제품 말고도
무수하게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고르는 기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